13번째로 운동하러 간 날입니다. 이날은 이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운동을 했는지는 기억을 했는데 복기해보면 기억이 났는데요. 어떤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키는 동작만 해도 힘들어서 머리에 피가 안 쏠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몇 킬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잘 기억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날은 이제 몇 킬로그램이란 말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날은 가장 많은 킬로수를 가지고 데드리프트를 했는데요. 이건 50킬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빈봉인 20킬로도 무거워서 허우적거렸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번 만에 이렇게 변했다는 게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30년을 넘게 살면서 이 13번을 투자 이 13시간? 13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것보다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약간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빈봉으로 바벨로우를 하는 것인데, 아까 50kg를 들다가 이렇게 20kg를 들으니까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바벨로우 자체는 아직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날은 시켰던 닭가슴살 소세지가 배송되어서 먹어본 날입니다. 그냥 닭가슴살은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또 맛도 없어서 닭가슴살 소세지를 시켜봤는데요. 뭐, 닭가슴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맛이 없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똥맛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시는 분들을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은 생각입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것, 뭐 틀린 것, 혹은 고쳤으면 좋겠는 것,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뭐 다른 의견이나 아무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리플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